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일 날짜는 2022년 4월 7일이고 새벽 2시 반입니다. 자, 이번 영상 오늘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영상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 보시면 종목 브리핑에 AT세미콘 상한가 마감한 주식 시간의 약속 기법이죠. 여러분, 이런 기법은 이제 급등주 구비식과 함께 청기가의 채널 멤버십 월만신자리 기법 관련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이너스 7에서 일단 다시 상한가 감아버렸는데 상한가 마감한 주 시간에 약속 나올 때 특히 또 AT세미콘은 이미 예견된 전환세제 물량 등록 공시가 나오면서 폭락 나왔죠. 폭락 나올 때 잡아주면 수익 난다. 이런 기법이고요. 두 번째 룽투 코리아를 가져왔어요. 열혈 강호라고 흥행인데요. 이거 보시면 저 룽투 코리아가 바로 뭐냐. 열혈 강호예요. 그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여기 대해서 높은 인기가 있다. 사전의 예약자가 500만 명을 넘었었다. 여기에 대한 관련주예요. 일단 전일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1시간에 -9%까지 빠졌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오늘장 아침부터 빠져나올 거예요. 그럴 때 접자 단타예요. 세 번째가 한컴 MDS를 가져왔습니다. 매각 제로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매각 관련 바로 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돌아가면서 갑니까? 바로 상용차 매각이죠. 이미 작년 9월 10월 뉴스 검색 잘해보신 분들은 여기 SM그룹이나 또는 KG그룹 또는 상방을 관련 이런 기업들이 인수지원에 참여한다, 예비입찰이다, LOI다 등등 뉴스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관련 공부한 사람은 에디슨이버이, UNI, 상방울, 광림, 나노스, 그 다음 KG그룹까지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였고요. 반대로 급등주 따라잡고 급등주 급이 장중 난탑하면 되는데 그것을 오버나잇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관련해서는 유튜브 정기가의 채널 홈에서 보시면 오징어 게임 하지 말고 PI 청단 소재 눈여겨봐라. 상용차 인수 관련주 지금 따라가면 죽는다. 저 광림이나 상방울 나눠서 절대 점수 한가 사지 말고 상한가 무너질 때 급락 세 번째 맞아버리면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틀 전에 50% 나왔죠. 물론 1시간 만에 저점 대비 고점이에요. 풀 50% 못 먹어요. 대충 15% 먹고 나가고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 한컴 MDS 인수준 후끈 연료계사 뛰어들어. 이게 3월 24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 그룹 계열사인 한컴 MDS 인수준에 최소 10개사가 뛰어들었다. 인수 의향서죠. 이게 바로 뭐냐? LOI인데 Letter of Intention이에요. 전략적 투자자, SI업자와 우리 재무적 투자자가 있고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를 FI라고 그러고 전략적 투자자를 SI라고 그럽니다. 매각가가 얼마? 1000억 정도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예비 입찰에 있을 것이고 볼 입찰에 있어요. 매각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간 또는 길게 1년간 이어지고 거기에 맞게 법원에 관련 일정이죠. 주가가 급등락을 보인답니다. 일단 한컴 MDS가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여 왔고요. 움직였던 이유가 먼저 연료계사에 대한 LOI 제출에 대한 제로죠. 자, 그 다음 제로는 바로 예비 입찰이에요. 주가가 좀 조정 보인다 그러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AT세미콘은 이게 나비빌이 4월 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나비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비 성공하면 연달아서 1000억에 대한 나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월말 돼서 주가 움직일 수 있지만 당장 주가가 날아가기 힘들겠죠. 그럼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시간의 가격을 보시면 얼마까지 빠졌냐면 219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장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저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나 기법 관련 영상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보다 더 자세한 기법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정기가의 채널 홈에서요. 아무 영상 클릭하시고 보시면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고 월만에 제 멤버십이거든요. 이거 가입하시면 세 가지 혜택을 주죠. 여기 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중기주와 매집주 정보 제공을 받고 있거든요. 자, PI 첨단 소재, UNI, 코롱생명과 34,000원 이하면 오타네요. 34,000원입니다.
매집주 하나토 조그마로 10% 수익이네 미리 매도 것이지요. 하나토 10% 수익 났죠, 그죠? PI 첨단 소재. 하나토 참전이 10% 수익 자동이제랍니다. PI 첨단 소재. 박셀 예상대로 상승발 가네요. 박셀발 49,000 현가 다 매도. 참전이행. 이게 세 달간 한 번도 손절 없었죠. 10% 수익 매도 측 반스 사입었어요. 코롱생명과 이것도 계속 수익 중이고. 아시아나항공 5% 수익 매도, 대한항공 3% 수익 매도. 페프코리아 모엔지 팔고. 페프코리아 3% 수익이고 모엔지는 12% 났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통해서 중기주나 매집주 정보 전달을 받고요. 기법 관련 영상은 회원 전용 영상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기법 영상 215개인데 200개가 기법 자료예요. 상한가 마감한주 시간의 약속 기법, 급등주 구비칙, 정리매매 기법, 중기주단 설명 쫙 있습니다. AT세미콘은 제 영상 보고도 구독자 내일 아직 플러스 날 때 사지 말고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매매가 약간 좀 줄이니까 하기는 리스키하거든요. 한컵 MDS는 괜찮죠. 줄이니까 해도. 그 ATC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시 반 안에 예를 들어서 전일 시간에 안가 가기 이하로 나오면 사가지 빨리 팔고 나가야 돼요. 올라간다 그러면 저항선이죠. 2,500원이 저항선 나와요. 이 관련은 멤버십 영상 지지와 저항 관련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룰투코리아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에 이게 빠졌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받으면서 시간에가 11,050까지 빠졌는데 시간에가 기준이에요. 그럼 내일 한 폭락 나올 거래요. 폭락도 다시 또 반등 준다고요. 그때 팔고 나가자. 단타 매매입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강의 드릴게요.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정기노인 형실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제가 이미 자료 만들어놨고요. 빨리 볼게요. 검은색 미지와 노란색 미지 다 보시고 기프반 원치 좀 읽어보시고요. 자, 기프반은 BBN이 이제 이틀 전, 하루 전이죠. 종가, 한가 헌정 매수했다가 3% 손절가 잡고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차 매수했고 2차 매수는 추가라시 물타서 충분히 수익 난다. BBN 같은 경우에 한 -7% 빠졌다 플러스 5%까지 나왔거든요. 그 충분히 수익 가능했다. 하지만 급등주 섹터는 무조건 3% 손절을 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중기적 코롱생명과 매수 홀딩이고 매집주 하나투어 10% 수익 매도 이 실은 나갔죠. 하나투어 차트 볼게요. 자, 베트남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나투어를 제가 바닷가에서 계속 추천했죠. 여기서 매수했어, 여기서 매도했고 매수했어, 매도했고 또 얼마 전 빠져나올 때 매수했어. 충분히 10% 이상 수익 봤다. 이게 진실 보고고요. 직장인분은 문자 나가는데 문자 내 클릭해보시면 일단 동원수산과 우리넷 두 개의 실현했습니다. 문자 확인해볼게요. 자, 우리넷 5G 관련이에요. 문자 나간 거 보이고요. 원자재 수산 관련인데 역시 동원수산도 깔끔하게 5% 수익 실현 나갔어요. 자,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거 빅테가 오고 스펙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빅테가 지금 현재 1% 수익 갖고 스펙코로 6% 수익 났죠. 비비안 같은 경우 기법 들였으면 적어도 6% 이상 수익 봤다. 물론 최대는 12%지만 대충 먹고 나가야 됩니다. 상용차 개 같은 놈이 개미들 죽이기로 다니고 있네요. 주식시장을 막 교란하고 있어요. 에디슨 리버, UNI, 상방을 광림 나눴어. 그리고 또 지금은 KG그룹 계속 시세가 이전되고 있는데 급등남 매매예요. 초보나 주린이나 직장인들은 이런 거 매매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 꼭 하고 싶으시면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는 상한가 무너지고 전일 종가 이하로 급등주 900씩 나올 때 기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번 임해봐라. 그리고 급등주는 항상 처음에 소액으로 100만원, 50만원까지 하고 이거 지면 큰돈 내라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지수가 조정주고 있죠. 매집주 빅테 모았고 PI 첨단 소재 역시 매각 관련주예요. PI 첨단 소재와 빅텍을 볼게요. PI 첨단 소재는 어제 48,000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밀릴 때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밀려줘야 좋은 겁니다. 매집주니까.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안 밀리고 올라가면 사진 건 먹으면 되고 이 정도까지 밀려줘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스펙코가 오늘 장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빅텍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빅텍은. 차트는 살아있는데 한 번 더 바로 4월 7일 오늘 장이죠.
그럼 7,400원 이상 올라가면 짧게 이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자 일정이 바로 뭐예요? 윤당선인이 4월 7일 날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늘자 일정이죠. 그다음 테슬라 기가팩트리 공개가 있고 4월 8일 내일이 바로 뭐다? 박설바의 일정이 있고 박설바는 지금 매수 안 한다.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 있으니까 4월 말까지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자 어떤 일정과 어떤 이슈가 있는가 영상 마치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매매 자주 한다 절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급등주는 소액으로 하시고 손절가 4% 꼭 잡고 하시고 하시라. 처음 급등주부터 많이 밀어찍고 그러면 벌면 기분 좋지만 깨지면 멘탈 붕괴, 계좌 붕괴, 망연자실, 가정 파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안전한 주식 있죠? 중기주나 매집주 이렇게 주도주를 바라보고 모아가는 주식을 안전하게 하시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상 저는 청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유튜브에서 청이가의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 다 퍼져 뜬다.